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은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블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시작한 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노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의 모든 지배권을 가졌지만 아직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가 다 된 여호수아에게 기력이 쇠해져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우니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땅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내시겠다고 약속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명을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여호수아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지금껏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할 전쟁의 승패도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은 우리의 힘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역시 나이 많아 늙어 더 이상 전복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95세의 소명을 받고 약 7년의 가나안 전복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언급하는 시점은 약 102세가 되었던 시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전복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은 유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들 때가 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될 뿐 아니라 여호수아가 떠난 자리를 이어받은 다음 세대 역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 유한함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그렇게 그 약속이 우리 눈에 불완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음을 또한 믿음으로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노년에 이르어 여호수아처럼 힘든 사명일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믿음의 전세대들이 이루었던 사명들을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답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이보다, 나의 환경보다, 나의 처지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명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상황을 뛰어넘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